2020년 11월 29일 우리 주일 예배, 우리의 몸과 마음과 뜻과 모든 정성 다하여 살아서 역사하시는 만군의 주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오시는 이 시간 되길 원합니다. 한 주간 동안 또 우리 일평생 삶 속에 온전치 못한 우리의 불의함과 죄악의 모습이 있습니까? 이 시간 예수님의 십자가 발 앞에 엎드려서 우리가 그 보혈로 깨끗이 씻는 또한 이 시간 되길 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도 귀한 감사의 시간들을 보내게 하시고 오늘 주의 전에 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각 심령을 돌보시고 감찰하셔서 우리의 온전치 못한 모든 불의함과 온전치 못한 것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우리의 불의함을 자백하고 고백하게 하시고 그러할 때에 우리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말씀하였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께는 기쁨이 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각 심령들 위해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히 임하는 귀하고 복된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예배의 시종일관을 주께 의탁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장 만유의 주제 1절 찬양합니다. 예레미야 18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네게 들려주리라 하시기로 내가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노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로마서 9장 20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히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손길. 예레미야 18장 1절에서 6절, 로마서 9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하신 뜻대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그분의 마음을 다하여 너무나도 아름답고 소중하게 빚으셨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토기장이 집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르신 대로 토기장이가 그릇을 빚는 것을 바라보고 있을 때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습니다. 그 말씀은 진흙으로 만든 토기 재료를 손으로 다루며 좋은 의견대로 새로운 그릇을 만드는 토기장이처럼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레미야가 유다 백성들에게 전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으로 유다의 모든 미래의 운명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받았으므로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대한 하나님의 자녀로 치음받은 대로 살아가야 할 우리의 삶의 의무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생활 속에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너무나 타락하고 패역하여 하나님께 돌아오길 소원하던 예레미야는 참으로 많은 기도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열방 중에 어느 나라도 받지 못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철저히 외면했습니다. 그 나라가 걸어왔던 발자취를 보니 도무지 희망이라는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토기장의 집으로 인도하셔서 망가진 토기와 진흙으로 다시 토기를 빚는 토기장이를 보게 하신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다시 빚은 그 토기가 최고의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64장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이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을 토기장에게 온전히 맡길 때 최고의 작품이 나올 수 있음을 믿는다는 고백입니다. 토기장의 의견과 뜻이야말로 the best, 최고라는 말입니다. 장인의 아름다운 작품이라는 것입니다. 작품은 복제되지 않습니다. 복제되는 순간 그 작품의 고유한 가치를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토기장이의 목적이 있는 작품의 손길이라면 남들이 설사 흠이라고 말하는 그 흠집조차도 흠이 아니라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망가졌다고 느껴지는 인생 고난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서 고난의 시간을 지나가게 하셨다면, 그리고 그 시간 가운데 새겨진 흔적이 있다면
그 흔적이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아름답게 빚으신 고유한 작품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살아가기로 하는 순간 우리는 내가 생각하고 있는 계획이 삶의 최고가 아닌 토기장이 되시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아름다운 삶의 의견이 가장 최고라는 더 베스트라는 것을 믿고 신뢰하게 됩니다. 본문 4절 말씀입니다.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영어로는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So the potter formed it into another pot, shaping it as it seems the best to him. 우리가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순종하기 시작했을 때 모든 것이 순조로우리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질 가운데 살 때 어려운 시간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손수 인도하시리라는 믿음의 확신이 필요할 뿐입니다.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 손에 터짐에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었습니다. 4절 말씀에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를 영어 성경에는 as it seems best to him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가 누구일까요? 토기장이입니다. 토기장이의 어원을 본문에서 살펴보면 하이오체르라는 단어로 이 단어는 이렇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가장 우선적인 생명을 향하여 펼친 손으로 영위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천하보다 더 귀한 한 생명을 향한 펼친 손으로 표현된 토기장이라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The best는 토기 그릇이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릇을 만드는 사람, 토기장이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릇을 만드는 사람에 의해 용도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와서 혹시 우리 생각에 내 삶이 망가진 것은 아닌가 하고 느껴져도 하나님의 계획이 끝나지 않는 그 이유는 우리 인생의 최고의 계획을 내가 아닌 바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이사야서 55장 8절 9절 말씀에 이렇게 하나님의 생각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이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욥에게 찾아온 고난은 그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하여 자신이 무지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난 다음에 비로소 하나님의 가장 아름답고 선한 손길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욥기 23장 10절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너희도 진흙처럼 내 손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토기장이의 집으로 인도하시고 보게 하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본문 3절 4절 말씀에 내가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간절히 구하고 찾고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9장 20절 21절 말씀에 이 사람이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히 쓸 그릇을 만들 고난이 없느냐? 사람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인생과 그 운명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이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흙덩어리 하나로 귀하게 쓸 그릇도 만들 수 있고 천하게 쓸 그릇도 만들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예레미야 선지자와 사도 바울이 말한 하나님은 토기장이라는 말씀이 주는 영적인 교훈은 무엇일까요? 그 첫 번째, 하나님은 미천한 진흙과 같은 인생들도 귀하고 복된 인생으로 만들어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금덩어리도 아니고 은덩어리도 아닌 어디서나 발견될 수 있는 흔한 흙덩어리로 만들어졌습니다. 흙덩어리라도 토기장 되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게 되면 값나가는 청자가 될 수 있고 백자도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증거 역사를 수없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양을 치는 목동에 불과했고 라합은 이방 여인에다 기생에 불과한 신분이었습니다. 그러나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 손에 맡겨지니 왕이 되고 왕의 조상인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예레미야 선지자와 사도 바울이 말한 하나님은 토기장이라는 이 말씀이 주는 영적인 교훈은 무엇일까요? 마지막 두 번째,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을 귀한 그릇으로 만드실 때 반드시 강한 영성 훈련과 연단의 과정을 지나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흙덩어리가 귀한 그릇으로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먼저 더 큰 그릇에 옮겨져서 깨지고 부서지고 불순물을 골라내는 과정을 지나가게 됩니다. 그 후에 부드럽고 고운 가루가 되어 귀한 그릇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택해서 귀한 그릇으로 사용하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훈련과 연단의 과정을 겪게 하신 후 거룩하고 정결한 그릇으로 만들어 사용하여 쓰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려운 시간이 있을지라도 맡은 사명을 위해 늘 말씀과 기도로 연단받고 거룩해지는 영적 훈련을 기쁘게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택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역사심 앞에서 항상 예스, 예로 응답하는 순종의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20절 말씀해 보면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지음받은 물건은 지은 자가 다 뜻이 있어서 그렇게 지었으니 겸손히 순종하고 복종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요셉이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고 구덩이에 던짐을 당하고 보디발의 집에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을 때 이 얼마나 억울하고 분통이 터지는 일이었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 고난 속에는 하나님께서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고 그를 통해 애굽 바로왕을 만나 총리 대신이 되게 하려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특별한 섭리가 그곳에 서려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주의 백성은 고린도서 1장 20절 말씀에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느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는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 그 깊은 사랑인 것입니다. 바울은 성도들이 그리스도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얼마나 크고 충만한지 깨닫기를 원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8절에서 19절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이 말씀의 그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충만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충만은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만 나옵니다. 세상에서 경험하는 어떠한 사랑으로도 인간을 충만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돈이나 권력이나 명예나 인기가 충만을 주는 것 같지만 그 충만은 결코 오래가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만이 우리를 충만케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때리시고 어루만지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조각가가 아름다운 작품을 위해 망치와 정으로 때리고 만지는 것과 같은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의 정을 맞는 우리는 그 깊이를 잘 모르기 때문에 늘 아프게만 느낄 때가 참 많습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을 묘사한 것과 같이 그는 토기장이십니다. 토기장이는 진흙을 빚어 아름다운 그릇을 만듭니다. 그 과정에서 마음에 들지 않을 때 때로는 과감하게 깨트려 다시 만들기도 합니다. 토기장이신 하나님의 솜씨는 매우 탁월하십니다. 어디까지 깨트리고 어디까지 때릴 줄도 아시고 어느 정도 풀무불의 온도를 조절하실 줄도 잘 알고 계십니다. 풀무불의 강도에 따라 그 그릇의 빛이 달라지는 것을 아시고 불무불의 강도에 따라 그릇이 쓰임을 어떻게 받는 그 강도가 달라지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신 분이십니다. 견딤의 강도가 쓰임의 강도를 결정하는 것을 잘 아시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지혜가 겸비된 사랑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잡으시는 사랑이에요. 고쳐가며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망가진 모습 그대로 방관하시거나 놔두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르도록 성장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대상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며 사랑하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창조의 손길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온전해질 때까지 거듭 만져지고 빚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손길이 그곳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많이 닿을수록 하나님의 자녀들은 더욱 아름다워지고 성숙해지고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 자신의 부족한 모습 때문에 스스로 낙심할 때가 많이 있지만 너무 실망하지 아니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를 아름답게 만들고 계시는 중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계획하신 시간에 그분의 놀라우신 손길로 우리를 귀하고 아름다운 작품으로 완성시키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하시고 싶은 말씀은 무엇이었을까요? 본문 6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아멘.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토기장이가 망가진 그릇을 사용하여 다시 새로운 그릇으로 만들었듯이 내가 너희를 다시 만들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즉 너희가 깨어진 질그릇처럼 되었지만 다시 만들어 사용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가장 놀라운 것은 우리가 회복의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빚으실 내 인생에 대한 기대입니다. 깨어진 질그릇과 같은 우리 인생을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끌어안으셔서 새롭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진흙으로 빚어진 질그릇입니다. 매우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질그릇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안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아름답고 쓸모있는 그릇들로 만들어져가는 귀한 질그릇들입니다. 비록 만들어져가는 과정에서 때로는 상처가 나고 깨어지는 때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그의 사랑으로 빚어주시는 귀한 질그릇들입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놀라운 사실은 질그릇과 같은 우리에게 보배가 되시는 예수님의 생명이 담겨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생명으로 인해 우리들은 보배를 담은 보석과 같은 그릇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으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심으로 토기장이 되시는 하나님의 손 안에서 날마다 더욱 아름답고 귀하게 만들어져가는 질그릇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토기장이신 하나님 앞에서 무엇보다도 보배를 담은 질그릇으로서 예수님의 생명을 모신 질그릇으로 가장 아름답고 가장 멋지게 살아가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손길의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모두 다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들이지만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질그릇임을 믿습니다. 언제든지 깨어질 수 있지만 그러나 다시 빚어지는 질그릇들임을 믿습니다. 오늘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받음으로써 이곳을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사랑과 영광이 선포되어지는 곳으로 변화시키는 귀하고 복된 성도되게 하시고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향기를 품은 질그릇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 감사하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봉헌기도 올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 귀한 정성 드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손길마다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정성을 각종 물질에 담아 믿음의 씨앗으로 드리오니 우리의 정성을 기쁘게 받아주시며 복의 복을 내리사 더욱 많은 것으로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삶이 우리들의 손길이 언제나 주님께 쓰임받길 원합니다. 더욱더 풍성히 드릴 수 있도록 재정의 기름을 흘러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린 것들에 대하여 이 세상에서 백배로 내세에서 영생으로 갚아주실 우리 주님의 약속을 믿고 의지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020년 11월 29일 주일 새 생명 소식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여전도회 2020년 연말 총회가 다음 주일 12월 6일 주일 예배 후에 본당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매주 수요일 오후 7시 30분에 수요 기도회를 엽니다. COVID-19 사태라는 어려움이 지속되는 가운데 특별히 교회와 가정,
이웃과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방역을 위해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기를 바라며 수요 기도회에 티모시 원, 대니엘 강, 군목 목사님께서 함께 협력해 주십니다. 귀한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오전 11시 한옥권 예배에서는 동시통역 서비스를 원상준 목사님께서 협력해 주고 계십니다. 교육부 주일학교에서는 IBS 프로그램 제3탄 크리스마스 준비를 위한 교육부 교사 유트 모임이 오늘 한옥권 예배 후 본당에서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복음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어린 심령들에게 IBS 프로그램이 어린이 선교에 복음의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경 공부를 원하시는 분은 광고 게시판에 신청하셔서 이름을 기입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오실 때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고 안내위원의 안내를 따라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성도 간의 사회적 거리두기 6핏을 지켜주시고 예배당 안으로 들어오시면 손 세정과 발열 체크업을 하신 후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본당 안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예배 시에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 주간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내가 매일 기쁘게 191장 1절 찬양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만극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 우리를 빚으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 이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곳마다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